손아섭세기 3전포 롯데, 기아 꺾고 7위 로아스 유한준, 쾅쾅 KT. NC 에두게임 차 리드 삼성, 하나 꺾고 2연패 탈출, 유강남 연타 석포. LG, SK 대파 두산 정진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는 연합뉴스, 전. 병역 기자 는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인 두산 베어스는 역시 남달랐다. 거칠. 겉없이 11연승을 달렸던 넥센 히어로즈도 두산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점. 두산은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에서 홈런 없이 11안타로 8점을 뽑는 타선의 응집력을 보이며 넥센 히어로즈를 8에서 2로 제압했다. 단독 1위 두산은 이로써 이날 패한 2위 SK 와이번스와의 승차를 10게임 차로 벌려 한국시리즈 직행을 사실상 예 약했다. 전날까지 파죽의 11연승을 달렸던 넥센은 이날 외국인 에이스제 이크 브리검을 내세워 상위 도약을 노렸으나 이영하가 선발 등판한 두산에 중반 힘싸움에 밀린 탓에 상승 곡선에 제동이 걸렸다. 두산은 2회 말 1사 후 오재일이 볼넷을 고른 뒤 김인태 정진호 류지혁 연속 안타로 먼저 2 점을 뽑았다. 넥센은 3회 초 반격에서 박병호의 적시타와 후속 땅볼로 2점 1만회의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넥센은 공격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점. 두산은 5회 말 정진호, 류지혁, 허경민, 최주환 4 연속 안타로 2점을 뽑아 다시 4에서 2로 앞섰고 6회에는 볼넷으로 나간 오재일이 후속 땅볼과 폭투 오호민의 5에서 2로 달아났다. 7회에는 김재환이 2타점 적시타를 날린 뒤 4는 8회에도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롯데 손아섭 연합뉴스 자 묘사진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안타 수십에서 17위 열세 고 손아섭의 세기 3점 홈런을 앞세워 기아 타이거즈를 8에서 6으로 따돌리 고 7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롯데는 첫 공격에서 기아 선발 양현종을 두들기며 대거 5점을 뽑아 승기를 잡았다. 0에서 1로 뒤진 1회 말 전준우가 선두타자 홈런으로 가볍게 동점을 만든 롯데는 손아섭 박헌도 이대호 민병 헌의 연속 안타에 이어 1사 후에도 신봉기 김동한의 적시타가 이어져 단 숨에 5에서 1로 앞섰다. 기아는 3회 초 김주찬과 이범호의 적시타로 2점을 만회하고 4회에는 최영우의 안타로 1점을 보태 4에서 5로 추격했다. 그러나 롯데는 7회 말 손아섭이 5월 3점 홈런을 외야 스탠드에 꽂아 8에서 4로 달아났다. 기아는 8회 말 최영우가 나지환이 각각 솔로포를 날렸으나 승 불을 뒤집지는 못했다. KT 로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에서는 KT 위즈가 멜로아스 주니어와 유한준의 홈런포를 앞세워 NC 다이노스를 5-3으로 꺾고 탈골지 경쟁에서 한 발 앞섰다. 9위 KT는 최하위 NC와의 승차도 다시 두 게임 차로 벌려 한숨을 돌리게 됐다. KT는 1회 말 1사 후 이진영의 2루타에 이어 로아스가 가운데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쏘아올려 기선을 잡았다. 침묵하던 NC는 4회 초 1사 1루에서 제 비어 스크럭스가 좌월 2점 아치를 그려 2에서 2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KT는 공수 교대 후 강백호가 볼넷, 로아스는 고의사구로 만든 2사 1 2루에서 유한준이 5월 3점 홈런을 터뜨려 5에서 2로 달아났다. 반격을 노리던 NC는 8회 초 무사 말로에서 이상호의 내야 안타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계속된 무사 말로에서 나성범이 유격수 등공, 스크럭스와 모창민은 삼진으로 돌아서 추가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다. 8회 무사 말로에서 선발 라이언 피어밴드를 구원 등판한 엄상백은 무실점으로 위기를 넘겨 승리해 1등 공신이 됐고 마무리 김재윤은 9회를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6위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홈경기에서 한화 이글스를 5에서 2로 물리치고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삼성은 3회 말 2사 후 손주인이 중전 안타를 치 고 나가자 박혜민이 좌중간 2루타로 불러들여 선취점을 뽑았다. 박혜민은 상대 실책과 폭투로 홈을 밟아 2에서 0을 만들었다. 4회에는 무사 1, 3루에서 박한이가 병살타를 치는 4위 1점을 보탰다. 하나는 5회 초 이성열이 우전 안타, 하주석은 좌선상 2루타를 날린 무사 2, 3루에서 최재훈이 좌 전안타로 2명을 불러들여 2에서 3으로 추격했다. 그러나 삼성은 8회 말 박한 이가 5월 2점 홈런을 터뜨려 5에서 2로 달아나며 승부를 갈랐다.
삼성은 선발팀 아델만이 7이닝을 2실점으로 호투한 가운데 8회 장필준, 9회 최충현이 마운드에 올라 승리를 지켰다.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유강남의 연타석 홈런 등 장단 15안타를 몰아쳐 SK 와이번스를 14-3으로 대파했다. 후반기 극심한 부진을 털고 이 연승을 거둔 LG는 삼성에 한 게임 차 앞선 5위를 지켰다. LG는 1회 초 SK 선발 박종훈이 제구 역난조에 빠진 틈을 타 이 안타와 사사구 4개를 묶어 먼저 3점을 뽑았다. 3회에는 양석환의 2점 홈런을 포함해 5안타로 5점을 보탰고 4회에는 유강남이 2점 홈런, 6회에도 유강남이 솔로 홈런을 날려 13-1로 크게 앞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KBO 리그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자카르타 8 랜방 아시안게임 휴식기에 들어가 9월 4일 재개한다. SHOELESS@NA.CO.KR 2018년 8월 16일 22시 42분 송구.